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매일 먹는 식품 또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백신, 치료제 같은 의약품의 중요성 실감하게 됐죠. 국민 보건에 꼭 필요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적시에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위기대응 바이오헬스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품화 전략 지원단을 출범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현호 서기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제품화 전략 지원단 이번에 출범을 했다고요? 네, 지난 4월 25일 날 출범했습니다. 오, 그럼 진짜 며칠 딱 3일, 4일밖에 안 된 건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제품화 전략 지원단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허가 이후 제품화까지 전 단계를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조직입니다. 그간에도 식약처에서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 전담 부서를 통해서 규제 상담을 제공해 왔습니다만 이번 지원단은 개발, 비임상, 임상시험, 허가심사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임상시험 설계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좀 더 실효성을 높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기존에 운영하던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기존에는 고신속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2020년 4월부터 운영한 맞춤형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예.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를 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의 연구 기술 지원을 하고 허가 심사 단계에서 전문 심사자로부터 밀착 컨설팅을 받고 신속하게 심사하는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예. 이번에 제품화 전략 지원단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를 포함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그리고 희귀 필수 의약품, 또 신기술 신개념 의약품, 혁신 의료기기, 그리고 신기능성 식품 원료를 위한 본부처 R&D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예. 또 비임상, 임상시험 설계에 대한 상세 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약간 특징들은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은 제품화 전략 지원단을 신설하게 된 계기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 제약 주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예.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제품화 지원이 필수 요소임을 업계와 또 식약처가 모두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품화 전략 지원단은 바이오헬스 제품의 개발 단계별 규제 서비스를 제공해서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품화 전략 지원단은 그 몇 분이나 일을 하세요 거기서? 네, 지원단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고 예. 총 90명의 전문 인력으로 운영을 합니다. 공무원 35명과 심사원 55명이 포함되고요. 3개 팀은 제품화 지원팀, 그리고 혁신 제품 심사팀, 임상 심사팀 이렇게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네, 일단 3개 팀을 하나씩 살펴보면 제품화 지원팀은 품질, 뭐 비임상, 임상 등 분야별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요. 예. 또 의료 제품 개발을 위한 국가 R&D 등에도 기술 규제 정합성에 대한 검토를 지원합니다. 또 혁신 제품 심사팀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신속 심사 대상 여부를 지정하고 최종 개발 제품의 허가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 동반 심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수시 동반 심사 프로그램이란 유망한 치료제에 대해 최종 허가 단계가 아닌 임상 등 진행 단계 중간마다 수시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상 심사팀은 사전 상담 대상 품목에 대해 제품화 지원팀의 개발 상담과 연계해서 비임상 시험 및 임상 시험의 상세 설계를 지원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새롭게 또 출범을 하는 만큼 좀 기대가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식약처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초기 개발 단계부터 밀착 지원에 대한 제약업계의 호응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지원단은 조직 내 사전 상담, 또 비임상, 임상, 또 심사의 기능을 두고 개발 단계별 연계를 강화하도록 설계했고요. 예. 지원단의 서비스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서 신속한 제품화가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단 운영으로 국가가 개발부터 임상시험, 허가심사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민 안전과 산업발전에 같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네. 제품화 전략 지원단은 시장 진입 단계의 규제자가 아니라 제품 개발의 동반자로서 제품 개발 전략을 제약업계와 함께 고민하고 규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완화하며 바이오웰스 제품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품화 전략 지원단이 국민 안전과 산업발전에 보탬이 되는 규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계 연구소 등과 함께 글로벌 신약이라는 글로벌 신약 개발이라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학기술 진보에 맞춰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정규 조직으로 발전해 국가보건 안전 및 산업 발전에 튼튼한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현호 서기관이었습니다.